여기는 구 남양아이존집, 지금은 다산 리버펠리체로 바뀌었고요. 여기는 원래 대창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대창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 개. 대창 다섯 개에 중창 하나, 소창 하나 이렇게 나오는 27평형입니다. 27평형인데 지난번에 자녀 분방 한 군데만 미세 방충망으로 교체하고 여기 사장님 알림은 방충망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.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자녀 반 해봤더니 날벌레도 안 들어오고 해서 좋아서 오늘 다시 주문이 들어와서 나머지 창 전체 모여까지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. 근데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샤시가 지금 안 빠져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. 이따가 넣을 때도 좀 조금 힘들게 작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여기는 구 남양아이존집. 지금 현재 리버팰리스로 아파트 명은 바뀌었고요. 721동 2호 라인입니다. 27평형. 다 탈거 후에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30몇이다 보니까 한풍이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. 지금 보시면 많이 들어오죠? 한풍도 잘 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그 미세벌레 방충망이 구멍이 작아서 한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커튼이 움직일 정도니까 바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오해가 좀 있습니다. 제가 작업을 많이 해봤을 때 이거보다 더 조그만 구멍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. 요게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요걸로 저희는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바람 잘 들어오고 하니까 환기 한 번씩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만족하시죠?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다산 리버펠리체 거실에 중대창
옥상 베란다 쪽에 중대창 같은 사이즈 하나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 이 집은 여기 자녀방만 먼저 와가지고 여기 하나만 했었고 하나만 했었는데 오늘 전화주셔서 전체 다 하기로 하셔가지고 여기 두 개 세 개 하고요. 그리고 주방에 중대창 하나. 봤을 때 단풍만 없는 것 같이 깨끗하죠. 근데 바깥에서 안에 보면 자동차 썬팅한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안에 사생활 보호인데요. 30 몇이 노노 필라멘트 정품이고 저희는 이 정품 사용 안 하면은 200% 환불 한다고 해드려요. 그러니까 단원 까지 하는 데는 정품인 게 아니고 좋고요. 지금 깨끗하죠? 뭐 여기 순도나 떨어져 보면 단풍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. 그죠? 네네 맞아요. 네, 하여튼 이렇게 설치 완료했습니다.